아우디 부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도 독자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차를 전시했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천장엔 저렇게 I4T가 죄송합니다. A4가 붙어 있고요. 아래 또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자,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으로 가보면 이곳에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컨셉카가 있습니다. 자, 이 컨셉카는 아우디가 내놓을 SUV 전기차를 미리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순수 전기차로 SUV를 개발한다고 아우디가 밝힌 바 있고요. 아마 Q6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그 즈음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우디는 일단 그 지금 비어있는 숫자들, 그리고 Q3와 Q5, Q7의 이 사이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카 또한 그것의 일환이고요.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최대 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울트라라고 써 있죠. 아우디는 이제 고성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 그리고 S나 RS 모델 이렇게 크게 세분화할 계획인데요. 울트라 모델은 연료 효율성이 강조된 모델입니다. 배기량이 상당히 낮고 친환경적인 엔진을 달아서 효율과 탄소 배출량을 줄인 모델입니다. 자, 울트라긴 하지만 이렇게 S라인이라든지 에디션 그런 라인업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우디 부스는 조금 정신이 없네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Q7 이트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명해주는 모형물 같습니다. 자, 신형 A4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더 약간 컨셉카의 느낌이 더 강조된 것 같아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가장 특징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디자인이 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싱글 프레임 그릴들도 뚜렷해졌고 크롬으로 장식을 해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A4는 신형 A4는 이전 세대보다 커졌고요. 무게는 당연히 가벼워졌고 다양한 엔진도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A4의 가장 단점 중 하나는 뒷좌석이 좁다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지만 꽤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뭐 패밀리 세단 혹은 뭐 연인들과 친구들이 함께 타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아우디 A4도 일단 저 계기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디지털 12.3인치 TFT 계기판이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도가 굉장히 도월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게 가능할지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MMI 시스템도 굉장히 조금씩 변경됐고요. 토글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도 가능하네요. 굉장히 세련되졌고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Q7도 그런 느낌을 줬는데요. A4 역시 첨단 자동차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성능 모델 S4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디자인이 스포티하고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단보다는 웨건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A4도. 자, 이곳에 독특한 지트론이라는 차가 또 있습니다. 지트론은 아마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모델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LPG를 활용한 차들이 많은데 유럽에서도 LPG를 이용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고성능 RS 모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RS3 굉장히 멋있죠? 해치백이 보여줄 수 있는 단정한 디자인과 RS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고성능 이미지 그리고 성능 등을 갖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SQ5 아우디도 고성능 모델을 지금 세분화하고 있어요. 고성능 모델엔 이제 플러스라는 단어가 붙고요. 일반 RS 모델보다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난 모델입니다. 이 플러스 모델은 지금 월드 프리미어로 A8 S8 플러스를 공개했는데요. GT가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차가 S8 플러스 모델이네요. 지금 일단 양산 브랜드의 대형 세단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65 AMG보다 더 빠릅니다. 출력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이 더 높은데 브랜드에서 공개하는 수치나 이런 면에서는 이 차가 더 빠릅니다. 굉장히 고성능 모델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S라든지 RS, RS 플러스까지 나오면서 아우디도 고성능에 대한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W12 기통의 A8도 전시가 됐네요. W12 기통은 이제는 거진 뭐 폭스바겐 그룹의 마지막 남은 500이랑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벤츠는 V12, V12 엔진을 쓰고 있죠.
국산 R8 V10 플러스 모델입니다. R8 또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R8이 스파이더 모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년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 공부를 많이 해온 편이 아니라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자세한 정보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